지금 이 암장부도 다 파고요. 그다음에 숫장부가 들어가기 위한 홈을 파주는 작업입니다. 홈을 팔 부분에다가는 X자를 쳐놨거든요. 18mm로 했어요. 그 홈 하나의 길이는. 파줬고 여기 하나 파줬고 마지막 됐습니다. 이제 한번 볼게요. 여기에서 이쪽 구멍으로 이제 숫장부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겠죠. 숫장부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.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바닥까지 다 가면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. 그러면 이 부분에서 탁 걸린다는 거거든요. 숫장부를 넣을 때는 이렇게 넣고 여기서 이렇게 밀어 넣어요.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서로 탁 걸리는 거예요.